같이 하나 여러분은 마음으로 잘라주세요. 감사합니다. 주셔서 너무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요. 여기 온 선생님은 이 저 동양화의 선생님이실 뿐더러 너무나 좋은 그림을 많이 그리시는 분이세요. 근데요, 제가 만 85세입니다. 근데 우리 원선생님하고 동갑내기세요. 원선생님은 그림을 그리셔도 다 오른손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 양반은 연세가 나는 낮지만 높으시니까 떨려요. 왼손으로만 하셔도 저렇게 좋은 그림을 그려내시는 분이시고요. 또 우리 박선생님은 우리 국선에서 한국의 북선에서 특선하신 분이세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후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이세요. 전임 회장이시고 지금 현 회장님이 시비 회장님이 맡으셔서 이거 모든 우리 성화협회의 업그레이드로 지금 시도를 하시고 계신 분이세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케이크까지 자르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를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뭘 좀 도와줄까 하시고서 저한테 많이 손을 내밀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전시회를 거창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내주신 분들이 24분이 내주셨어요. 물론 서툰 것도 있고 모자란 것도 있지만 이번에는 그거를 뭐
이게 부족하다고 하면 더 우리가 발전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이번에는 무조건 그냥 다 칭찬으로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걸음이 되지 않을까 하십니다. 산시베리아를 감사패로 저희가 했어요. 여기 감사패는 제가 읽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현은 박원선님. 정성과 노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지만 귀하께서는 본 협회의 회장으로서 헌신적이고 열성적인 운명으로 그동안의 공로가 지배하여 모든 회원들의 뜻을 모아 이 폐에 담아드립니다. 마음은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것이지만 줄 수 있는 보물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미주 한인 소아협회에 드립니다. 안치가 작년에 와서 여러분께 또 회원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소아협회 회원님들은 우리나라 문화를 미국에 심을 수 있는 그런 홍보 대사님들이세요. 그 대사님들 여러분 앞에서 제가 한마디 이렇게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다시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전시회 준비해 놓으신 것을 이렇게 제가 살펴보고 3년 전에 와서 봤을 때보다도 너무나 많이 발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일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일단 한 단 한 단 올라서 최고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건데 여러분 힘을 모으셔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시면은 진짜 우리나라 문화를 굳건히 이 미국 땅에 심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이 홍보대사님들이세요. 여기 회원님들은 그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다 합쳐서 합심해서 노력하시면은 틀림없이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로 믿어가지 않습니다. 아마도 내가 얘기하는 게 우리 집 사람은 나이가 81세요. 그런데 느닷없이 여기 소아협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작가라는 타이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힘을 얻은 겁니다. 이 소아협회라는 게 힘이 그렇게 세고 앞으로 여러분 다 합심해서 더욱더 많이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점점 많아지네. 점점 뒤로 가시네. 점점 뒤로 가시네.